나한테 보내는 줄 알아? 아, K1 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내가 K1 했으면 어땠을까? 맞아. 이러면서. 씨름하다가, 와. 사실, 진짜 이 코너가 좋은 게 뭐냐면, 카메라가 항상 돈다는 거. 아, 맞아요. 호동이 형이 돌고 있을 때는 안 때려. 맞아. 근데 우리는 이게 꺼지기가 무서워. 그래서 난 정말 감독님들이 테이프 깔게요. 그럼 진짜 돌컹돌컹. 너 한 번은 하시고 한 번은 찍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실제. 호동이 형, 나 이렇게 개코 나서 뽕타는 거 봤잖아요. 근데요, 더빙을 재석이 형 같이 왔어요. 어. 야, 내가 더 낫지, 더 낫지. 막 그런 거 물어봤어. 물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하면 좋은 점도 있어. 아, 좋은 점도 있지. 아픔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건 사실이야. 하여튼 또 우리가 또 호동이 형 뭐 이렇게 나쁜 분 아니야. 우리 정말 막 의욕 자극과 우리한테 의욕도 막 좀 살리게 해줘. 그치. 너를 뒤진 사람이 또 이렇게 진짜 뭐라고 읽어주세요. 여보야 더운데 고생하세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우와! 잠깐만, 형 좀 이상해. 뭐가? 아니, 우리가 막 계속 형들 흉 보는데 한마디도 추임새만 듣고. 잠깐만, 전화기 좀 줘봐. 뭔 전화기 형? 아, 저기다 전화 한번 하게. 왜요? 어디까지 왔나? 아, 수원아, 네 지금 네 사랑의 제일 문제점이 뭐니? 그걸 못해준 걸까? 여보세요? 아니, 질문을 하고 또 전화를 받으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는 은리더라고 합니다. 아, 지원아, 왜? 상황이 어때요, 그쪽? 최악이야. 뭐, 기름이 없어가지고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 지금. 기름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틀지. 지훈아! 일단, 예. 근데 그 제작진 있냐? 그럼요. 세 명 다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왔거든. 어디까지 왔다고요? 어디까지 간 게 아니고 세 명 다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근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여기 엔진에 거북이 넣어놨나봐.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얘네 타고 가는 거 맞다. 이거지, 이거지. 와. 여보세요? 정민아. 사랑한다고. 와, 종민이도 여자친구 사랑한다고? 있어?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아, 하는 거예요. 사람들께 솔직히. 홍철이가. 홍철이가 뭐라고. 홍철이가 계속 형. 야, 그거 하나만 딱 얘기해. 뭐야? 재석이 형이 낫다면서. 형하고 재석이 형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갔구나! 나는 호동이 이제 죽었구나! 호동이 형, 재석이 형, 살면 동생을 죽인다 하면 간다고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형님! 형님! 재석이가 그, 무한도전 하잖아요! 와, 형하고 딱 가는데, 나는 이런. 가스실 하나만 얘기해! 형은 가스 같은 인간이에요? 전화통화하고 있어요, 지금. 기름이 다 됐다니까. 전화통화하고 있어요. 아, 지금.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차 기름이 다 떨어져 가거든? 예, 알았습니다. 안 돼, 형님. 여보세요? 아, 얘네들. 중요한 거 얘기하면 끊잖아. 아, 빨리 얘기를 하지. 왜 빙빙 돌려요, 빨리. 내가 달래줄게.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달래줄게. 오, 진짜 너 계속 감탄이다. 성일의 뒷모습 진짜 감탄이에요, 계속. 아. 호동이 형. 세기를 박아줘요. 지원이요, 지원이. 아니, 우리가 막 그거 형한테 얘기했더니 홍철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본심이 나온 것 같아. 이게 뭐한 거야? 이게 뭐한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물어. 물어, 자기야. 형이 그냥 뭐 이해하고 어차피 할 만큼 했대, 이제. 형이! 형이! 진짜 한 사람이 형이니까. 형이! 재석이 형 비교해? 아, 비교하면서 재석이 형은 뭐. 그렇잖아, 형이! 그 사막에 오아시스면 형은 똑같이. 홍철이 자꾸 전화하려고 하는데 받지도 말고. 형님!
야, 얘네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네. 독박스 실이 아니고 우리 강호동 씨야 뭐 카리스마 있고 연예계의 제초기예요. 자, 아까 뭐 재석이 쪽문이라고? 자, 재석이한테 내려줘. 내려줘. 내가 서 쪽문이가 좀 시동을 했을 거예요. 뽕아 불만인데 넌 홍치리가 서트에서 그거 우리 이제 도전해야 돼. 또 문지원이 또 옆에서 퓨처링 잘하잖아요. 야 이거 뭐야 구성들이 불안하다. 솔직히 호동이 형 나도 다 해봤잖아. 그 뭐 살짝 긁어주잖아. 왜 이거 완전히 나 은퇴시키려고 양 맥을 지금 모든 맥을 차단할 거 아니야 나 지금. 아니야 고려시키는 거 아니야. 나 고 얘기한다면 썩게라는 거 아니야 이거. 만지지마. 나 만지지마. 다 저기야. 알았어. 제가 지금 막 형이 없잖아. 큰 형이 있다면 강호동 씨 큰 형이죠. 저랑 제 인생에. 형님. 호동이 용서를 내 형님. 강호동 씨. 홍철이를 또 앉잖아요 형님. 왜 보는 줄 아세요 형님. 톨게이트 전화 잘 보내셨어요. 아니 잠깐 아니고 잠깐 끊는게 야 무릎을 왜 꿇어. 어? 오해 형님 오해. 오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형님. 야 여기 너희 때문에 언제부터 아니 언제부터 내가 네 노래에 반사됐어? 홍철아 아니에요 형님 아니에요 홍철아 형 그렇지 않아요 형님 그렇지 않아요. 언제부터 내가 네 노래 그렇게 거슬렸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와 진짜 땀나! 땀이 너무 나. 나 어떡해. 나 무서워. 진짜 아니야. 아니, 호동이 형도 받아주려. 뭐, 장난. 그래? 전화 왔다는데 지금. 왜? 네? 전화 왔어요? 호동이 형한테? 전화 왔어요. 왜요? 호동 씨 많이 돌아가신 게 천연우에게. 어? 안 선수도 아니, 섭대. 이거 어떻게 우리 가만히 차 타고 가는데 너 왜 갑자기 뒤에 앉아 있다. 잠깐만 이제 때가 왔어. 맞아, 왜 그 얘기를 몇 번 해. 나도 거기 있었어. 어? 아까 깜짝 놀랐어. 눈빛이 막 나한테 막 얘기하라는 막 그런 애절한 눈빛으로 형이 그랬잖아. 막 언제 난 앞에 보고 있었는데. 아니 뒤에 앉았는데 어떻게 손으로 끌어 들어있고 형이. 와 죽겠네 진짜. 야 유재석이죠. 강호동이 봐. 어? 하나 둘 셋. 야, 이거 뭐 아직 해준 게 없어진 분인데, 얘기해도 좋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형님. 유재석이 좋죠, 형님, 당연히. 자, 그렇죠. 제 차이는 고수. 재석이 형 만나러 가나? 진행 고수? 솔직히 유재석이 지가 치고 있는 척을 했구나. 먹고 왔는 게 아니잖아요. 무서워. 한 번에 못 먹으면 안 돼, 흘리면. 흘리면 안 돼요. 흘리면 다시야. 아, 흘리면 다시. 흘리면 다시야, 흘리면 다시.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 웃음 줘야 되거든. 근데 짜장면 딱 보는 순간 아 일단 웃음 뒷전이고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동생 챙겨줄 줄 알았더니. 예 가득이요. 예. 36,000원이나 나와요? 네 반갑습니다. 1박 2일 MC 지훈입니다. 고맙습니다. 도도 씨 옆에 계셨는데요. 아 근데 지금 아까 저 제작진이 간단히 얘기하는데 홍철이가 유재석 좋아한다 막 이래가지고 제작진이 지금 그 강호동이 진짜 화가 난 것처럼 얘기가 됐나 봐요. 네. 어? 어. 그러니까 체크 좀 몰래카메라 한번 더. 아 그러면 이따가 만나가지고 오케이. 내가 진짜 화가 나야 되는 거야. 그래. 지금 오히려 자주 통화를 하면 일켜. 오히려 거기 가서 보여주는 게 나아. 이거 어때요? 제가 원래 말을 잘 안 하잖아요. 호동 형이 뭔 얘기하려 할 때 내가 껴들어갔는데 형이 갑자기 나한테 승질내는 거. 호동 씨가 만약에 뭐 엄마 너 일로 와봐 뭐 이런 걸 막 아유 호동 씨 하지 마요. 아유 뭐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건데 뭐 그때는 그냥 그래. 아유 지상률 너무 빠져. 이 정도까지 가면 된다 이거지. 그런 다음에요 바로 넘어갈 느낌 같아요. 한 다음에 거기 지금 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홍철이한테 홍철이 그냥 잔잔하게 가는 목소리 있잖아요. 너도 막 이렇게 방송 돌 때는 누구 좋다 싫다 그런 얘기 막 하지 말라고. 저기 자 그럼 여기서 야 이겨준다.
일단 끊어봐봐, 끊어봐봐. 나 사과 좀 드리고. 어? 사과부터 드리고. 사과? 어. 사과? 아니, 지금 나와 계시는 거죠, 형님은?